자, 오늘 2024년도 6월 16일 주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6월 16일에 교회적으로 큰 기념할 만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대장암 수술 마치시고 아직 완전히 쾌유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구속사 시리즈 복귀 감사예배, 집필 복귀 감사예배를 들으시면서 다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을 시작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6권까지 출간이 됐고 그 이후에 2012년 12월 19일 날에 7권을 출간하신 이후에 천국 입성하시기 전까지 총 3권을 더 집필하시고 정확하게 집필 복귀감사예배 후 정확하게 3년 6개월 뒤인 2014년도 12월 17일 날 천국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주신 제목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현재 교회가 이렇게 분립되고 나눠지는 대치하는 이런 그 원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문득 중요한 의미가 떠올라져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5월 26일 날에는 우리가 2024년도 총동원 주일을 지켰습니다. 현재 이탈측과 대립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동원의 결과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 그 이전 주일보다 한 300명 정도가 더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그 더 나오신 숫자가 크게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교회적으로 총동원 주일 출석 상황은 이제 현재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가 또 이 주일 때 상황은 성도님들은 뭐 근무라든가 이런 상황은 어떠신가라는 것도 함께 이제 보기 위함인데 교구나 기관에서 올려주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 나오신 분보다 한 300명 정도가 더 보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뭐 정확성 유무를 떠나갖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300명, 500명 되는 성도님들이 더 이 실제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이탈주과의 대립에서 많은 부분에 불편한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문을 지금 지키고 또 불편을 감수하는데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일을 비롯해서 공적 예배가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간다 하는 그런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또 모리아 성전에 올라오셔서 정말 이 모리아 성전과 더욱 꽉 차는 그런 풍요로운 예배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상관없이 이 예배를 더욱더 세워나갈 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더 앞당겨 이루어주시라 믿습니다. 6월달은 호국본의 달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날은 이호 목사님을 모시는데 세계사의 역전극 6.25전쟁과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니까 친숙하셔서 그냥 오시는가 보다 우리가 초청하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사실 우리 교단과 대립적인 그 교회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건데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이 나라 사랑에 특화됐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초청을 하면은 일정을 조정하시고 오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목요일 날 우리가 모시기로 했는데 목요 예배가 지금 사실 이탈적 예배 방해도 있지만은 아직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께 기본적인 예의를 우리가 지켜서라도 총동원하는 이 목요일 날, 그리고 이분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4년도 유교를 맞이해서 귀한 분을 모시는 만큼 이번 목요일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힘쓰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현상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봤더니 이집트 같은 나라는 50.9도, 지금 6월달이지만 우리나라도 이 지금 그 한여름의 최고 기온을 육박하는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인데, 덥지만은 또 비가 올 때는 장마가 막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2년 전에는 우리가 교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대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리아 성전 비롯해서 성교원 여호수아 성전에 이 물이 꽉 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성도님들이 수백 명 나오셔서 겨우 그것을 회복을 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관마다 주변 침수 및 하수 관리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교직원들이 이 모리아도 30년 되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사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대단히 다각도로 살펴보신데, 일부 확인된 장소들은 교직원들이 땡빛에서 이 3일 동안에 이 작업, 일부 작업을 마쳤어요. 이 주도하셨던 우리 고재춘 장로님은 수술 전까지 이 작업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비가 새는가, 그래서 해결됐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제 토요일 날 30여분 남성 교회원들이 여호수아 앞에 그 큰 그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 한 그 20차가 되는 그 분량을 흙을 이렇게 파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사진을 우리 남성 교회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는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이 광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이제 산 위에 하수구를 정비하는 것이고요. 자, 저기가 여호사바 성전 배수로 그 지하. 그래서 저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수고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성계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모이셔서 작업을 많이 해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의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자 주변을 살펴주시고, 또 앞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에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